임원이나 또 산 사람들 다 위로가 되고 나쁜 재앙은 물리치지고 또 좋은 기운만 받아서 우리가 잘 살자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거든. 부처님이 인도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경전을 설할 적에 그 모습을 재현해서 형상화한 것이 영산제입니다. 우리나라 불교 예술은 이 절에 가면은 큰 절에 이런 데 가면은 영가단 쪽에 보면은 감로탱화락 하는 그 큰 그림이 있어요. 거기 보면은 스님들이 우리 지금 영산제 하는 그 광경이 그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. 먼저는 불보살님들의 공덕을 찬탄하고, 공덕을 먼저 찬탄하고, 그 다음에 스님들의 수행하는 어떤 그 과정을 춤으로서 표현하는 해난 것이다.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됐지요. 예, 문화재 지정 받기 전에, 지금 받기 전에 올때 조사 선임 때부터 이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역사를 해가지고 행기거든. 지금 자 말하자면은 아까 우담 스님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우리 스님 때 와서 정리를 행기지. 해가지고 아 이거는 문화재를 이 나눠가지고는 안 된다. 문화재를 지정 받아야 되겠다. 이래가지고 우리 석봉 스님이 우리 은사 스님이죠. 스님께서 막 애를 많이 쓰십니다. 그래가지고 문화재를 받아낍니다. 첫째는 내수행이지. 첫째는 내수행이고, 우리가 다 같이 내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. 그지? 내가 수행을 함으로 해서 또 얻은 것을 대중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화합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이 그래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.
그렇지. 그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그려야 돼. 내 나름대로의 알아볼 수 있는 그 악보를 그려야 돼. 이거는 고전으로 내려오는 거거든. 그래 우리 말하자면 아, 이, 오, 우 이런 그 다섯 가지 사성을 가지고 네 가지 사성을 가지고 소리를 짓는데 그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은 그건 백날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다. 또 이 범패를 하면은 최소한 15년, 20년 넘게 해야 그래도 좀 이래 한다 소리를 듣지. 어려우니까 그러는가. 이 전수자가 잘 전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. 이게 그게 제일 막 아쉽습니다. 하나, 하나, 둘, 왼쪽 거기. 하나,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하나, 둘. 올세. 자, 부처님 전에 공양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춤이 되어야 되지. 내 혼자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마음하고 자기 몸하고 다 같이 이제 잘 춰야. 그런데 10년 해가면 안 돼. 누가 봤더니 예술은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. 안주까지 소리는요.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. 보통 목에서 나온 소리가 많잖아요. 대부분이 노래도 목에서 하는 소리와 복시법에서 아랫배에서 나온 소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. 다 내놓은 상태에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. 근심 걱정이 없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하게 되면 소리가 밑에서 올라와요. 여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요 밑에서 아주 잔잔한 물소리 아시잖아요.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아주 맑은 겨울가 물소리 아시죠? 찰라찰라찰라찰라 하는 그런 소리가 내 이어서 나는 것 같아요. 상천제 만물 중에 사람밖에 또 있는가 여보시오 세주님 내 이내 한 말 들어보소. 불교 이 음악이나 예술이 일반 시민들한테 다가가기가 참 힘이 들어요. 우리 이 소리하고 바람춤 추고 이런 사람이면 좀 그 하면 사람들이 지루한 감을 느끼고 막 다가빕니다.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갖다 좀 생각을 해가지고 대중들하고 이렇게 화합이 될 수 있도록 머지않아 좀 이 대중들하고 저 이래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런 극이 안 오겠나 이래 생각합니다. 우리가 뭐 나라에 큰 일이 있거나 또 내지는 세계에 무슨 큰 일이 있을 적에는 다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종교를 떠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그것이 빨리 극복이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종교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그 종교도 똑같으리라고 봅니다. 그런 마음이죠. 하나 될 수 있는 것.